이성연의 전래동화. 오늘은 달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옛날 옛적에 달과 바람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안녕. 나는 달이야. 안녕. 나는 바람이라고 해. 내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려고 해. 내가 바람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는데 바람이 그러는 거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바람과 내기를 했어. 누가 사람의 옷을 벗길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당연히 나는 자존심 세니까 오케이 했지. 아 근데 때마침 커플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바람을 아주 강력하게 불었지. 근데 커플의 옷이 벗겨지기는 커녕 춥다고 덮여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밤이 오게 하고 달을 비쳤지. 그러더니 그 커플의 남자가 여자친구를 이끌더니 모텔로 가서 옷을 벗는 거야. 역시 사람 옷 번기는 건 밤이 짱이야. 밤만 되면 커플들이 옷을 그렇게 내가 이겼어. 그렇게 달이 이겼다고 합니다. 팅! 팅! 내가 짜놓고 이건 좀 막장전이야. 죄송합니다. 모텔고? 움직고? 모텔고? 이성현의 야한 전래동화였습니다.